오늘은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자서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영어 원서 읽기 3년차 북튜버 윤수 책방입니다. 제 채널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가 직접 읽은 책만 리뷰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어 원서는 Becoming입니다. 원 제목 그대로 Becoming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미셸 오바마이고요.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배우자인 전 퍼스트 레이디 자서전입니다. 페이지 수는 430페이지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AR 지수는 8.0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 해석과 관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사회의 비주류 계층 출신의 여성이 어떻게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소신을 펼쳐나가며 스스로 성장시켜 나가는지 개인의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읽었던 책입니다. 책은 Becoming Me, Becoming Us, Becoming More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전개됩니다. 첫 번째 Becoming Me에서는 미셸 오바마의 어린 시절 성장 스토리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부터 변호사로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어떻게 버락 오바마를 만나게 되었는지와 그들이 서로에게 끌리며 막 연애를 시작하려는 부분까지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Becoming Us에서는 그들이 연애부터 결혼까지 과정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 오바마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 선거활동을 하는 험난한 정치적 여정을 자세히 기술하며 마침내 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을 실감나게 표현하며 파트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파트 Becoming More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백악관에 입성을 한 이후 여러 역할로서의 삶을 보여주며 재선되어 두 번째 재임 기간을 거쳐 8년간의 백악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 이야기를 그녀의 관점에서 들려줍니다. 거침없이 보여주는 그녀의 이야기와 생생한 상황 묘사가 인상적이었던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문화적 차이도 절실히 실감하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 사귄 남자친구들 이야기, 오바마와의 동거 생활, 결혼 생활 중 부부 상담을 통해 극복한 부부 갈등 등 우리나라 영부인이 책을 썼다면 쓰지 못할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로서 유명 법률회사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던 미셸이 인턴인 버락 오바마의 멘토가 되어 둘이 처음 만나게 되고 만난 지 두 달도 안 되어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 후 장거리 연애를 하며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죠. 책을 읽다 보면 서로 간에 얼마나 신뢰가 깊고 아직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지가 느껴져서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들이 생생한 묘사와 뒷이야기로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줍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날의 그 숨막히는 긴장감, 이미 지난 일이어서 결과를 알고 읽으면서도 그 긴장감이 전해지며 독자까지 두근두근 하게 만드네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고 환호하며 당선 연설을 가는 그날 밤에 흥분되고 설레는 느낌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마치 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당사자가 된 느낌입니다. 같은 엄마로서 많이 공감했던 책입니다. 두 아이를 가진 엄마이기에 미셸이 가진 많은 역할 중에 무엇보다 엄마 미셸 오바마의 모습에 많이 공감하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는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고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지만 여자의 경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커리어 우먼일지라도 엄마를 대신할 또 다른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가난한 흑인 노동자 출신 집안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서 성공한 변호사의 위치까지 오지만 아이 육아에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숱한 갈등을 겪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나마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주는 유모가 있었기 때문이고 변호사란 직업을 포기하고 아이들 키우기에 전념할까 하는 위기가 왔던 순간이 그녀에게도 있었는데 바로 엄마 역할을 대신해준 유모가 고만뒀을 때이죠.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이는 여성은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현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모성애라는 특유의 본능 때문에 여성은 아이를 낳으면 분명 남성보다는 훨씬 삶이 많이 변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듯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가정적인 이미지를 참 많이 보여주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역시 오바마도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늘 바깥일에 바빠 부재 중인 우리네 평범한 남편들과 별반 다를 것 없구나 싶으며 왠지 위안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집에만 들어오면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며 미셸 오바마의 수다를 공감해주고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어서 늘 아빠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들게 해줬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해준다는 대목에서는 역시나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이자 남편인 오바마의 가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책입니다. 백인이 동무되었던 미국 정치판에서 큰 인지도 없던 오바마는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로 차기 대통령이 나왔다는 기사가 터져나오며 단번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정치인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혀나가며 거침없는 행보로 결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아니, 단 18분의 연설로 어떻게 자신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운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가?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운이 눈앞에 찾아와도 잡을 수 없겠죠. 피나는 노력과 자기 성장이 있었기에 단 18분간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것. 노력한 자만이 운을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운도 만들어 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모든 분야는 백인이 주름잡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가진 것 없이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가난한 흑인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가진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변호사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미셸 오바마. 미국 최초 흑인 미국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이 주인이 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이들 오바마 부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최고가 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으며 그렇게 되기까지 숨은 노력과 신념, 강인함을 배워봅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어도 이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을까 싶어요. 그 어떤 이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현존 인물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꽤나 흥미로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파트, Becoming Us가 가장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400페이지가 넘고 자서전 특성상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아낸 내용도 많고 페이지 수도 많아서 조금은 긴 호흡이 필요한 책으로 고등학생 이상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커밍의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윤스 책방이었습니다.